네, 여행공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부산이 디비지고 있다. 부산을 오늘부터 한 바퀴 쭉 돌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부산 진구을에 도전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이현 후보님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아, 안녕하세요. 네, 기도 잠깐 네. 추가해 주시고요. 네. 네. 후보님, 정말 부산 진구가 디비지고 있나요? 네, 완전 디비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부산에 오니까 사투리가 나오는군요. 네. 네. 부산이 원래 고향이시고 부산에 쭉 네. 사신 거죠? 네. 어디서 태어나셨고 지금까지 어떻게 부산에서 활동을 해오셨는지 간략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부산에서 쭉 살다가 이제 학교를 네. 이제 서울로 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지내고 외국에서도 이제 유학 가가지고 학교도 지내고 이제 일도 좀 외국에서도 하고 뭐 하다가 2018년도에 제가 시의원 선거를 부산에서 나왔습니다. 고향에 와가지고. 네. 사실 그때 당시에도 부산이 한 번도 이제 시의원이 당선된 적이 없는 네. 비례대표만 있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아, 최초의 그 시의원까지 네, 당선된 네, 분이었어요? 네. 진구에서? 진구에서. 와. 여우 지역에서. 와. 놀랍네요. 네. 와. 저희는 부산 사람들이 아는 잘 모르겠는데 네. 부산 진구리 서울로 따지면 어떤 동네랑 비슷합니까? 거의 체감상 그러니까 보수 색깔은 네. 뭐 송파구나 강남구 이런 아, 이념적으로 따지면 강남구 쪽? 예예 예. 와 그럼 여기 아예 보수밭이래요? 엄청 심합니다. 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여기는 초선의 무덤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공천을 두 번 잘 안 주시더라고요. 네 워낙에 핵심적인 예. 동네이기 때문에 근데 네. 저랑 지금 같이 나가시는 의원님은 네, 네. 삼선이신데 공천을 네 번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야, 그럼 단발 어떤 뭐 관심도 좋은 거고 이 지역에서도 나름의 또 좀 힘이 좀 세신 분이네요. 네. 그런 분과 같이 지금 정면으로 지금 같이 이제 대결을 하게 되신 우리 이현 후보님은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 현재 가장 젊은 부산에서 가장 젊은 분이세요. 네. 86년생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30대 중반이잖아요. 아, 예. 와, 놀랍습니다. 이 부산 진구 정서에서 네, 이 경선을 이기고 올라온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놀랍고 정말 여기서 한번 승리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거네요. 근데 당선이 됩니다. 당선 됩니까? 됩니다. 아.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네. 지인분들, 친구분들 다 같이 꼭 한 표씩만 모아주시면은 네. 지금 부산 진구 을이 디비지고 있거든요. 디비지고 있다. 디비지고 있습니다. 아. 제 동네가 네. 가야동, 계금동, 네. 범천동, 전포동, 부전이동. 네. 기억을 꼭 해주셔가지고 친구분들이랑 가족분들이랑 뭐 4돈에 8촌까지 다 뒤져가지고 4돈에 8촌까지 네. 네. 다 뒤지고 동창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거랑 네. 헤어진 남자친구 네. 헤어진 여자친구 막 다 디비가지고 아이고 네 한 표씩 모아주시면 네. 당연히 됩니다. 아, 꼭 당선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그리고 제가 당선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우리 마음 많습니다. 많고 이제 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국회 와가지고 네. 그것도 그건데 부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네.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네. 고민해가지고 내려와서 네. 꿈을 펼칠 수 있고 뜻을 펼칠 수 있는 동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한 번도 네. 민주당에 뵌 적이 없어요, 이 동네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누가 이 동네에 와가지고 네. 정치를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자명감도 있어요. 네. 내가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갖고 네. 당선이 되면 또 좋은 분들이 고향에 와서 네. 정치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역할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네. 열심히 일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지역구가 부산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방 후보가 내리 3선을 했고 이번에 4선에 도전하고 있고요. 네. 그만큼 또 여기 지역에 계시는 연령층이 대부분 노년층이 좀 많다고 얘기를 들어서 보수색이 많이 강한 편인데 지금 현재 이제 초선으로 도전하고 계시는 거고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 3월 초순경만 하더라도 지지도가 많이 좀 밀려 있는데 지금 다른 여론조사 기간을 뒤져보니까 거의 딱 붙어 있다라는 네. 얘기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지역이 보수적이지만은 정권 심판 논의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네. 돌아다니시면서 유세를 해보시니까 체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사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를 정말 네. 많이 하십니다. 물가 문제도 많이 얘기하시죠? 물가 문제 정말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여기도 그 얘기 도나요? 875원 대파! 대파 도나요 여기도? 예, 아 그래요? 예. 여기 진구에 대파까지 나오니까 875원은 아픈 선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제 무서워하세요. 네. 왜냐면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그 가격에 조금만 얹혀서 팔아도 이게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너무너무 그게 삶에 와닿는. 정말 어이없었겠네요. 그 가격 네. 듣는 순간. 네. 네. 그 뭐 후보님도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뭐 그냥 아 뭐 부산에서만 자랐지만 뭐 그냥 학교는 뭐 그냥 뭐 서울에 갔고요. 뭐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아, 네, 네.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라는 말은 본인도 안 했어. 겸손하게 그냥. 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뭐 격이 없이 얘기했지만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네. 그다음에 스웨덴의 그 회사대학교는 뭐 얼핏 들으면 잘 모르는 학교지만 거기가 그 아이오 산하에서 네, 만든 그 대학 맞죠? 예. 그 계통에서는 정말 제일 유명한 대학교예요. 네. 근데 사실은 뭐 혹시 아버님께서 뭐 선장 되시는 선주입니까? 선주까지는 아니고 배는 좀 타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네.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업계에서 네. 계신데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부산 자랑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부산 자랑을 많이 한 게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달러를 벌어 와갖고 네. 그 때문에 대한민국이랑 부산이 발전했다. 아 그렇죠. 수출 역군 시대였군요. 네, 네. 그 아우. 시대가 딱 그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되게 자랑스러운 도시 부산이구나. 그리고 이 수출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면서 또 네. 자라왔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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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선박 경영을 전공하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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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젊으시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되게 지역이 되게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그 상대방 후보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좀 구태한 부분도 없잖아 있고. 좀 활기가 좀 다 남다를 것 같아요.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후보님을 대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강점인 것 같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 만날 때마다 좀 요번에는 좀 바꿔야 된다, 디비져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긴 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것도 있고 저는 애초에 선거를 시작할 때 제가 지역위원장이거든요. 네. 네. 그 시연 떨어지고 나서 지역위원장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고민한 게 그거였어요. 이 부산 진골이 원래 안 좋은 거를 알고 있었어요. 원래 안 좋은 거? 네, 네. 알고 있고 네. 제가 시의원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당 지지율이 한 30%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제가 준비를 했던 게 30%의 정당 지지율, 20%의 개인 지지율, 합치면 50% 딱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당선이 돼야 되겠다. 요게 저희 목표였고 네. 그때부터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20%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네.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신 분은 이상한 대상법이에요. 네. 네. 민주당의 지지율이 30%인데 개인의 지지율 20%는 다 겹치는데 다 교집합인데 마치 다른 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 맞으면 당선! 아, 좋습니다. 당선! 그래서 우리가 유권자가 16만 정도 있는데 한 10만 정도 네. 투표를 한다 치면은 2만 명만 딱 내가 설득을 하면은 네. 당선! 네. 바람이 불든 안 불든 아무 문제가 없이 당선! 네. 그래서 지역위원장 된 직후부터 계속 한 작업이 뭐냐면 네. 그냥 무조건 거리에 나갑니다. 나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원입니다. 아 예. 뭐 불편하신 거 없어요? 많이 불편한데요. 네, 어디 어디가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시구나. 그래가지고 얘기 다 듣고 그다음에 정책으로 연결시키고 네. 그리고 그때 그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인원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가지고 어린이들이 딱 그 학교 근처나 유치원 근처 이런 데인데 네. 파여 있어가지고 자꾸 애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어른들은 안 넘어지는데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저희가 민원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잖아요. 구청을 네. 통해서 넣고 해결하고 네. 이런 거 한 개씩 해결을 해드리고 네. 불편한 거 해드리고 그리고 큰 덩어리의 것들은 네. 제가 뭐 나중에 또 힘이 생기면은 지금은 못 해주지만 이런 약속들 하고 다니고 그래서 한 분 한 분 마음을 움직이는 네, 작업을 네, 네. 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부산에 현역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꽤 세 분 계시는데 그분 최인호, 전재수 네. 네 그분들 다 오랫동안 네, 잘 하고 계시죠. 네 세 분 계시는데 그분들도 뭐 세 번씩 다들 떨어지시면서 네. 그걸 한 거예요. 이렇게 지역에서 한 분 한 분 마음을 움직여서 왜냐면 부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맞아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 지역 밀착형 정치를 네. 해야만 된다. 네 그렇죠. 아유. 그래서 이제 본선거 시작을 네. 했잖아요. 근데 네. 아직도 제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아 하셔야죠. 네 그냥 최대한 한 분 한 분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드리고 말씀 듣고 이 작업을 해가지고 네. 마음을 한 분 한 분 얻어서 네.
당선인 한번 돼보려고 하니까 가야동, 개금동, 월천동, 전포동, 부전이동 꼭 기억을 해주시고 네. 지인분들 꼭 좀 찾아주세요. 제가 네. 정말 여러분들 힘으로 한번 당선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네. 예, 역사를 같이 써주세요. 네. 헤어진 여친, 이혼한 남편한테까지 네. 연락을 합니다. 네. 4분의 8초 나시죠. 4분의 8초까지 나옵니다. 위원의 월드 다 연결돼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아까 그 이렇게 성공 캠프에 계신 분들을 쭉 인사를 드렸어요. 후보님보다 더 이렇게 연배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분들이 오시기 전에 좀 제가 좀 이렇게 뒷담화를 좀 듣기 위해서 좀 이렇게 왜냐면 이제 아유 후보가 너무 어려갖고 어려서 뭐 이렇게 나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아 이게 정말 이 지역의 젊은 피 활기를 갖고 온다라는 말씀을 하셔갖고 진짜 뭐가 되긴 되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더더욱 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뭐 다른 지역구 돌아다녀 봐도 책상에 앉아있는 후보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스킨십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되게 유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네. 하시죠. 근데 이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층들이 잘 정착을 못하고 네. 지역 이탈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뭐 아이 키우기가 힘든 환경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뭐 이 부산 진구에서 아이를 키워 나가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죠. 그리고 네. 애를 낳아보지 않으면 공감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어린이집에 두 아이가 다 다니고 있는데 네. 그 어머님들 얘기도 듣고 있고 사실 시험 때 제가 했던 것 중에 이제 전국 최초로 마마콜이라는 거를 전국 최초로. 네, 전국 최초로. 택시인데 택시가 65% 최대 할인이 되는 거예요. 65%요? 최대. 오. 네. 그래가지고 그게 도입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게 그 뱃속에 아이가 있었거든요. 네. 아이가 있고 했었는데 이게 정말 이런 정책이 아이 엄마이기 때문에 고민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던 게 그때 네. 당시에 공감대는 형성이 됐어요. 공감대 형성이 됐는데 그 콜센터를 이용해서 부르고 기다리고 있다가 또 이제 콜백이 오면 네. 택시가 배정되고 약간 이런 시스템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우리 가임기 여성은 네. 어플을 이용해야 됩니다. GPS도 좀 잡아주셔야 되고 네. 어플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플을 직접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부산시에서 만들도록 이제 네. 해양교통위원회 네. 소속이었는데 저희 상임위에 네. 교통국이 있었고 그렇죠.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네. 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홍보하는 데 있어서도 원래 아는 뭐 현수막 붙이고 이런 거가 편중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네. 제가 그때 당시에도 그런 거 말고 이제 산부인과 네. 그다음 보건소, 맘카페 이런 데 홍보를 해야지 이게 피부에 와닿고 이게 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네.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아이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죠. 할 수 있는 네. 얘기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고 특히 여성분들 이제 그 경력 단절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하기도 하고 네. 아버지들도 애기 아빠들도 부담이 되거든요. 육아휴직 같은 게 부담되죠? 네,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슬기롭게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 나가서도 제가 네.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네. 훨씬 유리하시겠네요. 네, 다른 네. 상대방 후보보다는. 네. 그러니까요. 직접 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뭐 생활 밀착형 정치에 정말 최적화가 되셨어요. 네. 자, 아까 학교 얘기하셨잖아요. 네.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스웨덴 회사에서도 경영 관련된 회사네. 하셨고, 네. 그러면은 선박 대형 회사라든가 아니면 뭐 꽤 큰 대기업의 경영 쪽으로 가실 충분한 자질이 있으실 분인데 갑자기 정치를 하시게 된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때 막 이렇게 회사도 좀 다니긴 했었는데 네. 한진해운 사태가 터졌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좀 봤거든요. 네. 봤는데 와 정치라는 영역이 이렇게 업계 하나를 네, 흔들 수도 있구나. 네. 그리고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좀 느꼈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네. 내 고향에 가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러고 나서 부산에 와가지고 시의원에 나간다고 하는데 주변은 사실 좀 다 많이 뜯어말리고 심지어는 뜯어말리고 네. 뜯어말리고 시의원 비례대표 얘기도 나왔었어요. 근데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예비후보로 열심히 뛰고 있었고 지역 네. 주민분들한테 약속을 많이 드렸어요. 네. 내가 시의원에서 이런 거 하고 싶다.
내가 바라는 상은 이런 거다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비례대표를 돌리면 우리 주민들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맞아요. 맞죠. 배신감 느끼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아, 안 됩니다. 저는 네. 우리 지역 버릴 수 없습니다 하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도 계시고 네.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좋아가지고 네. 덕분에 당선이 좀 됐습니다. 네. 2018년도. 네, 최초로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마음에 조금 이렇게 당에도 부채 의식이 좀 있어요. 오. 좋은 상황에서 네. 제가 뛸 수 있게 해준 게 감사하죠. 네. 그래서 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뛰고 있고 이번 선거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네 아시지예. 가야동, 개경동, 범정동, 부산이동.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네. 꼭 당선이 되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진짜 부산에서도 좋은 분들이 오시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정치인들도 네. 네. 그냥 겁을 먹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꼭 깨보고 싶고 우리 동네 좀 더 잘 살게 그리고 우리 부산 좀 더 자랑스럽게 네. 대한민국 어디 나가서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데 제가 꼭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한때 이제 부산이 뭐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기도 하지만은 네. 여기 뭐 아시아의 4대 항만 중에 한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싱가포르하고 홍콩하고 부산하고 이제 상하이하고 2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좀 이제 4위까지 밀렸어요. 그 어떤 현황이 지금 이제 부산 아까 말씀하신 부산 전체의 경기가 조금 이제 예전만 못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후보님께서는 진짜 뭐 그 이 회사에 나오셔갖고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이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계시고 부산을 잘 사는 동네로 이제 만들어야겠다는 결심도 하시고 조금 더 이제 그 만약에 이번에 당선이 되시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여정을 뭐 어디까지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뭐 국가를 위해서 혹은 뭐 부산을 위해서 무엇을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좀 원대한 야망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이참에 한번 말씀 주시죠. 네. 일단은 우리 부산에 이제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로 좀 만들고 싶어요. 이제 인구유출이 너무너무 심각하고 맞아요.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지 우리 청년들도 여기서 결혼하고 애도 낳고 살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청년층들이 잘 버티고 있어주면은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도 행복하고 이 자식 세대도 행복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것을 다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좋은 일자리를 네. 만드는 거 중요한 것 같고 아까 물동량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가덕신공항이 저희한테 정말 정말 중요한 현안이었고 신공항 그러네. 네, 가덕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저번에 문재인 정권 1대 네. 저희가 특별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2030 엑스포랑 또 연결이 돼요. 2030 엑스포랑 연결이 돼서 네. 이제 2029년까지 개항을 목표로 해가지고 네.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여러 가지 스텝들을 밟아놨었거든요. 네. 나 아시지예? 119대 29. 네. 우리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언니 이게 헷갈렸어 지금. 19세 29,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아,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진짜. 네. 진짜 너무너무 속상하고, 부산 시민으로서도 속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덕신공항이 잘 개항이 되면은, 그게 물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비싸고, 조그만한 거는 비행기로 오는 경우가 많고, 네. 부피가 좀 크고, 시간이 많이 걸린 거는 배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공항이라고 하면 여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네. 여객도 얘기지만 물류 부분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천혜의 항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이 네, 네. 요 항만에 비행기 그래서 물류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네. 되면은 우리 이제 부산에 그 배후 단지가 조성이 될 거잖아요. 네. 가덕신공항이 네. 들어오고 나면은 거기서 이제 뭐 첨단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작지만 네. 비싼 거. 아, 작은 거 비싼 거. 네. 마진이 높은 비싼 거. 네. 그런 거가 오면은 거기 연구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네. 그러면은 조금 뭐 청년이라고 해서 나이가 조금 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40, 50대 그 이후까지도 연구진들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분들이 부산에 오면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인프라가 생기고 네. 좀 더 활기 있어지지 네. 않습니까? 사실 국가비명관일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보면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인프라나 이런 게 계속 들어오면은 그게 다 수도권으로 많이 가고 저희가 네.
이제 그게 좀 혜택을 좀 못 받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 부산에 제대로 된 네. 공간과 이런 게 있으면은 네. 당연히 인구 분산 또 될 것이고 잘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철도 지하화 문제가 저희 현안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철도 지하화법이 이제 통과는 됐지만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지하화를 시켜야 될 수많은 곳들이 있는데 예. 또 수도권에 먼저 우선순위를 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우리 지방도 조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치. 지역 균형 발전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네. 그럼요. 네, 당선이 되시는 수도권 의원님들 부산에 좀 양보를 해주시고 또 그리고 알지에 지인분들 꼭 찾아주세요. 네. 그만큼 이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 색깔이 되게 짙은 지역이고 네. 아무리 뭐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잘못한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남입니까 이런 정서가 많이 있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되기가 힘들었고 이 지역에서는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도와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월 이후부터 조금씩 조금씩 반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만 지난 3월 11일 날 아마 제가 공식적인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봤는데 현 다른 그 타당 후보하고 꽤 많이 벌어졌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지금 거의 딱 붙었다는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정권 심판론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전반적인 지역의 정서가 아 이대로는 진짜 대한민국이 그쵸. 안 되겠다 이런 게 많이 맞아요. 피부로 느끼시는 거죠? 네, 피부로도 느끼고 여러 분야를 많이 반하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 분야를 물가나 뭐 경제뿐만 아니라 네. 업계도 여러 업계를 많이 건드려서 막 정서가 많이 네, 네. 힘들어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저는 정치라는 게 이제 누가 못해서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식으로 좀 흘러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더불어민주당 항상 민생에 대한 고민, 경제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정책을 진심으로 내고 있거든요. 네. 저도 국회에 가서 조금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꼭 해보고 싶고 네. 사실 이대로 못 사는 거 맞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정권 심판에 대한 그런 목소리 정말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도 꼭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투리는 그거 한번 외쳐주시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 열린공감TV의 그 더불어민주연합의 1번 후보인 서민영 후보는 그분은 이제 전라도 분이세요. 고명에 네. 못 살겠다 바꿔보자 했는데 이거는 이제 부산 사투리로 한번 바꿔보자. 이걸 어떻게 하면 차이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고마 바꾸자. 이제 그만 바꾸자. 아 좋습니다. 그만해 고마. 아 고마. 아, 이제 고마 바꾸자. 맞습니까? 예. 네. 야 국회의원 첫 도전이시잖아요. 네. 네. 이제 만약에 당선되신다면은 국회 가서 정말 하실 싶은 일들이 많으실 텐데 혹시 뭐 마음에 염두에 두고 계시는 상임위가 있으신가요? 난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다 국회에서. 저 국토위에. 국토위에 네. 균형 발전. 네 균형 발전도 있고 저희 이제 철도 차량 정비단에 대한 현안이 네.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시연할 때 제일 먼저 했던 발언이 센텀 이지구에 대한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산업단지가 뭐가 문제였냐면 해운대 가면 센텀 시티라고 네, 있잖아요. 네, 네. 있죠. 거기 원래 앞에. 엄청난 일자리가 네. 해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돌려고 4차 산업이 막 이런. 거였어요 처음에. 네. 조금씩 조금씩 해서 예쁜 아파트 단지 혹은 주거 단지 이런 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를 막아보자 해서 당연히 그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 부지가 생기면은 우리 그 부지를 우리 미래 세대에 저는 돌려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역할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 거기에 당연히 뭐 주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인프라도 들어가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 네네.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을 네. 계속 목소리를 내서 그 부분이 다른 용도로 쓰여지지 않도록 네. 이렇게 딱 잡고 있는 사람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역할을 꼭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도 역할을 꼭 하고 싶기 때문에 네. 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부산은 그
천혜의 환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름답잖아요. 네. 아름답고 그다음에 뭐 여기 그 항만과 물류 인프라의 중심이 되기 위한 모든 최적의 조건을 다 갖고 있죠. 다만 그게 수도권 손님 현상으로 지금 바뀌었을 뿐이기 때문에 네. 후보님 같은 젊은 이제 분들이 정치를 하면서 다시 그 이 부산이 갖고 있는 어떤 최적의 장점을 이용해서 뭐 항만과 물류와 환경과 관광과 첨단 산업 뭐 이런 걸 다 하시면 굉장히 다시 제2의 전성기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함께 만들어 가봅시다. 네. 일단 저를 좀 국회로 꼭 좀 보내주시고 다 기억하시죠? 네. 가야동, 개금동, 범청동, 정포동, 부정이동. 네. 예. 48촌! 네. 헤어진 여자친구, 헤어진 남자친구! 자, 지인 꼭 좀 네.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말을 또 계속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끝으로, 네. 저 열린감TV 구독자분들이 80만이 좀 넘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산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여기 고향이신 분들이 서울에도 많이 계신단 말이죠.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꼭 좀 투표를 해달라고 당찬 포부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인사 겸 마지막 인사 한번 네. 한마디 더 해주시죠. 한 번 해주시고 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진구의 국회의원 후보 이현입니다. 저는 정말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꼭 필요합니다. 딱 한 표씩만 모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한 표 한 표 모아서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 우리 부산진구의 국회의원이 꼭 돼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부산이 DB져야 전국이 DB집니다. 그렇게 바람이 불어도 우리 180석이 최고지 않았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부산진구 오래 계시는 유권자 여러분, 이 지역에서 3선이라고 계시는 국회의원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도대체 뭐가 바뀌고 있고 뭐가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진구울이 천지개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현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